사장님은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 항상 사람을 대할 때, 근데 사장님은 뭐랄까, 항상 내 마음인 줄 알아, 다. 딴 사람 예, 대우.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요. 근데 꼭 뒤통수 당해.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하셨잖아. 올해 사장님이 투자도 했지 마셔야 되는 거고, 사람도 조심하셔야 돼. 또 상처받을 일이 있어. 그리고 절대 뭐, 이렇게 동업 같은 것도 하지 마셔야 돼. 네. 동업 같은 거 했다가는 다 꽈강이야. 많이 당하셨잖아. 그죠? 많이 당하셔서 그냥, 너무 힘들게 살아오시잖아. 맨날 그냥, 여자 치고 남자 치고 다 당하셨어. 특히 여자들한테도 많이 당했죠. 사장님이 왜 그러냐면, 외로우니까, 여자들만 보면 좋은 거야. 그죠? 여자들 너무 좋아하지 마. 왜 이렇게 좋아해? 응? 내가 보면 사장님 여자들 너무 좋아해. 응? 돈 벌어갖고 다 여자들한테 다 뜯겼어. 아이고, 대답은 잘해요. 하긴 대답은 좀더 잘해야지. 그죠? 사장님 손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깝깝합니다, 지금.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요, 나이는 먹고. 근데, 사장님 손재주가 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못 건친 게 없습니다. 손재주가 있네, 딱 예. 보니까. 여태까지 손재주로 먹고 살았는데? 네. 그치? 앞으로, 올해까지, 사장님이 올해까지 좀 힘들어. 올해까지 사람도 믿지 말고, 그냥 죽으라고 그냥 돈만 보셔. 내 돈에 돈이 없으면 누구한테 꺼서라도 주는 사람이야.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지 예, 마.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 사장님은 결국 내 손에 돈이 있어. 내 손에 기술이 돈이 있어.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돈만 벌어. 여자들한테 너무 상처받으니까 여자들한테 마음 주지 말고 돈도 주지 말고 제발. 여태까지 모은 게 없잖아. 없습니다. 요새는 자식도 돈이셔야지 자식이 봐요, 사장님. 저는 동거생활 했어도 결혼은 아직 한 적이 없어요. 사장님은 여복이 없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마누라복이 없어. 자식복도 없고. 사장님은 외로운 사주야. 그냥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차고차고 쌓아놔야 돼. 그리고 내가 돈이 있어야지 여자들 안 떠난다, 사장님? 맞습니다. 사장님이 돈 없으니까 여자들이 다 예, 다 떠나잖아. 떠나. 그 너태까지 다 겪어왔잖아. 아이고. 지금 내 손에 기술을 먹고 산다라는데 뭐, 사장님은 기가 막히게 잘 나르는데? 예. 그죠? 지금 못 알아요? 지금 제 전기차 충전기 설치하고 다닙니다. 그죠? 뭐 먹고 살아야, 그래? 그걸로 먹고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할게요? 다른 직업이 없잖아. 요즘은 일거리가 별로 없어갖고요. 올해는 없을 밖에 없지. 사장님 올해 운이 막혔잖아. 사장님 올해 운이 막혀 있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뭐 되는 것도 되는 일이 없어. 없고. 막혀 있기 때문에. 사장님 올해 돈을 벌게 벌어야 된다. 그럼 운을 뚫으셔야 돼. 운을 뚫어야지만, 결국 사장님네, 장가도 못 가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조상. 사장님네 있어. 김씨 집안에. 젊어서 죽었다 그랬는데? 저희 집 쪽에서는 없고요. 어린 쪽에 있어? 몰라? 예,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젊어서 아버지, 형제분인가? 못 들으셨어? 예, 못 들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그분이 자꾸 사장님을 따라댕겨. 술 많이 먹지 마세요. 요즘은 술 아니면 잠이 안 오는데. 술 먹으면 사장님은 정신을 못 차려. 술 자제하세요. 사장님 왜 그러냐면, 시비수가 있고, 구설 있고, 관제가 있어. 올해. 그래서 술 많이 먹지 말라는 거야.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평상시 술안 먹었을 때는 참 순해. 네. 술한잔 먹으면 승질이 또안 건드리면 괜찮은데 예.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네. 전화 받으세요. 아니, 저 안 받아도 되는 전화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사장님이 그게 있어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그전 와이프죠. 그냥 여자. 유산시킨 애기가 둘이 있네. 모르시죠? 예. 네. 좀 모르겠는데. 모르죠. 여자들이 뭐 저겠으니까 모르겠지. 있어요. 아빠 아빠하고 하고 따라다니는 애기가 둘, 태조 애기가 둘 있어요. 저는 젊어서 저간 일이고. 근데 사장님, 내가 봤을 때는 사장님 운이 좀 막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하면 안 되는 형국이야. 사장님이 뭐를 하려고 이동을 하려고 움직임이 있거든요. 지금. 예. 근데 이동해봐야 별로 안 좋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이동하시려면 내년에 이동하셔야 돼. 제가 여기 저기 화성에 그 수원에 있는데 그 우리 같은 팀원들 그 숙소에 같이 있거든요. 네. 집은 저기 시골에. 네. 시골에 옛날 살던 집, 엄마 아버지 살던 집, 거기에서 계속 거주를 하다가 일 때문에 올라와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여기 있어. 여기 계시는 거야? 예예. 예. 뭐 여기서 방사 안 나고 좋지 뭘? 그래도 그 사람들하고 몇 명 어울 같이 어울려 있나요? 네, 세 명. 세 명? 네, 빌라 하나를 해서 세 명 같이 있어. 근데 올해는 움직이지 마세요. 올해는 사장님이 동선 안목으로 좀 막혀있기 때문에 뭐든지 해도 안 돼. 그냥 여기서 그냥 올해 그냥 버티시다가 내년에 돈 벌 일이 생기거든요. 내년에 봄 되면 생겨요. 3, 4월이면. 네, 그때 움직이세요. 그때 움직이시는 게 좋아. 올해 움직여봐야 또 움직여봐야 돈이 꽝. 또 움직여야 돈이 꽝. 그래. 올해 운이 사장님 운이 막혀 있기 때문에 안 좋고요. 그리고 우리 상가집도 가지 마시고 길도 떠나지 마세요. 올해는 사장님이 안 좋아. 구설 반제. 그리고 술 같은 것도 조금 자제들 하시고 그러셔야 돼. 그래야지만 사장님이 살아. 지금 저건 못 살아. 구설 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그만한 떠나야 돼. 잘못하면. 내년에 내가 뭐를 한다는 소리 나와요, 사장님이. 내년에 3, 4월이 되면 내 사업을 내가 뭐를 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셔. 지금 그리고 경기가 경기만큼 지금 경기들이 안 좋잖아. 예, 안 좋아서. 말도 못하게 안 좋아요. 근데 그런데다가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사장님 운까지 막혀버렸잖아. 운 안 막힌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고 막 벌쳐나가. 근데 사장님은 죽었어. 운까지 막히고 답답해. 예,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아 지금. 예, 진짜 돌아버릴. 돌아버릴 것 같아 진짜. 나이는 먹어가지 벌어놓은 거에서 노후 생활 하려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벌려고 하면은 일거리가 없어져 버려. 뭐 또 하려고 그러면 또 없어져. 이게 이제 운이 막혀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지금 뭐 운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뭐 어느 정도 여유만 있으면 그냥 문을 확 열으라고 할 판인데. 네. 그럴 여력도 없어. 네, 맞습니다. 그럴 여력도 없어. 응? 그러니까 이제 깝깝하지? 예, 깝깝합니다. 그냥 답답하시면 그냥 시골이나 흰 바람 쐬러 갔다 오시고 그리고 뭐 일을 벌리지 마세요. 그리고 내년 되면 내가 이제 뚫리니까 조금만 참으셔야 될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올해 생일밥 잡수지 마세요. 생일밥요? 몇 국 드시지 마시라고. 차라리 찰떡을 하나 더 잡수셔. 떡집에 가서 몇 국 잡수지 마시고 몇 국 잡수시면 아파 사장님이. 아프면 또 안 되잖아. 뭐 몸이 재산인데. 그러니까 떡집에 가서 그냥 찰떡. 찰떡을 그냥 이렇게 봐서 콩떡 같은 거 뭐 저기 임절미 같은 거 모찌떡 같은 거 찰떡 있으면 차라리 그거를 한 문탱이 좀 한 1만 원어치 2만 원어치 사서 나눠 잡수셔. 사장님도 잡수시고. 그게 내가 수가 안 좋은 수에 이제 막혀있기 때문에 찰떡을 드시면 그냥 돈이라도 쩍쩍 붙게. 찰떡이라는 거는 쩍쩍 붙잖아요. 그죠? 돈 붙으라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방법이니까 차라리 몇 국을 드지 마시고. 몇 국은 왜 그러냐면
묵불런 저걸 때는 좋아. 근데 이제 멱이라는 종류가 때로 운 쪽으로 따지면 흐물흐물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찰떡은 찰싹찰싹 굳잖아요. 네. 그게 돈부트란 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잡숴보세요. 그리고 콩, 이제 까만 콩, 뭐 벌거벅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그런 거는 내 몸에 아프니까 그약 밟아주라고 이제 그렇게 콩 찰떡 같은 거, 영양 찰떡 같은 거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좀 그냥 증 답답하다 그러면 시골집에 또 갔다 오시고, 네. 그리고 바람이나 그냥 한 바퀴 혼자 이렇게 쓰든지, 그러면 이분이 이제 마음이 상쾌해질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사장님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절 같은데, 산에 답답하면 바다 같은데, 절 같은데 한 번씩 이렇게 힝 도셔. 그러면 좀이 답답한 게좀 풀리고 일도 풀릴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있는 데서 너무 깝깝해. 예, 너무 깝깝해서 미칠 것 같아, 막. 그 오늘도 막 미칠 것 같은 거 뛰쳐나와서 지금 저걸 기다리신 것 같아. 그죠? 일이 안 풀리니까. 일이 너무 안 풀리니까 까까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 여쭤볼게요. 저뭐 뭐요? 그냥 큰 누나는 네 몽달 귀신 돼서 죽을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 올해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년에는 인연법 있어요. 내년에는 진실한 인연법 있어요. 누가 예, 누가 내년에는 누가 와요. 붙어서 그래 사장님 좋다고 쫙 붙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렇습니까? 묵육병 안, 저기 자는 근데 뭘 여태까지 뭘 저기 뭐 여자들한테 많이 당했는데 뭐 그래도 또 저게 하긴 외로우니까 살아야 되겠지.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어. 봄 꽃피는 3, 4월에 인연도 맺어지고 돈도 벌을 거좀 저가고 그래. 그래서 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래. 그러시니까. 여자는 뭐 세고 많아. 진실한 여자가 진실한 여자가 없어서 그런 없어서 거지. 그렇죠. 맞아. 올해는 그냥 가볍게 연애만 하셔. 연애만 하시고. 그러니까 내년에 진실한 배필이 나오면 여자가 복구적으로 덤벼들거든. 그때 이제 사장님이 좋다고 복구적으로 덤벼드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 그냥 만나서 사셔.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좀 좋을 거야.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